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10과 두 번째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Empathy is not a talent. 공감 능력은 바로 타고난 재능이 아닙니다. That only people have, only special people have. 특별한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Whoever has a healthy mind. Whoever로 시작하는 주어 동사절인데요. 이게 전부 다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건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is capable of. 지금 whoever로 시작한 절이기 때문에 동사인 is가 나왔습니다. Be capable of는 뭐뭐 할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can의 또 다른 단어인데요. 뭐뭐 할 능력이 있다. 뭐뭐 할수 있다. 이 뜻입니다.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나요? Reading other people's minds. Be capable of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ing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It's only a matter of a degree. 바로 정도의 문제입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Modern neuroscience tells us that 현대의 neuroscience, neuro란 단어는 바로 신경의라는 접두사입니다. 그래서 신경과학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That we are all born with empathy. 우리는 전부 다 be born with 뭐뭐를 가지고 태어났다. 공감 능력을 전부 다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And exercise it all the time. 그리고 그것을 항상 exercise 한다. 여기서 exercise의 의미는 workout의 의미와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운동하다의 의미가 아니라 권리, 권력, 영향을 행사, 발휘하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능력을 항상 발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능력을 타고났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항상 발휘하고 있습니다. In 1990, a team of neuroscientists led by Dr. Giacomo Rizzolatti, 1990년도에 그 신경과학자들의 팀이 이 사람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이게 지금, team이 지금 주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made가 동사입니다. Made a historic discovery. Make a discovery가 바로 발견하다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While monitoring a monkey's brain. 원숭이의 뇌를 확인함으로써, 확인하는 동안, 감시하는 동안, What they discovered was mirror neurons. 그들이 발견한 것은, 이것도 또한, was로 시작하는 주어 동사 형태의 what절이 되겠지요? 그들이 발견한 것은 was, 이게 지금 동사입니다. what절에 대한 mirror neurons, 바로 거울 신경세포입니다. 우리의 뇌에 있는 that run a simulation of other people's experiences. 일단은 run이라는 동사부터 보겠습니다. run은 보통은 달리다, 운동하다 그런 의미죠? 하지만 run 다음에 runner test 또는 runner simulation 이런 뜻이 되면은 그런 테스트, 실험이나 또는 시뮬레이션을 하다의 뜻입니다. 또는 프로그램을 구동하다, 돌리다의 뜻입니다. 시뮬레이션은 보통은 모의 실험 또는 흉내 내기의 뜻인데요. 다른 사람의 경험을 모의 실험하는 것을 돌립니다. 모의 실험을 하는 그런 신경세포였습니다. 그들이 발견했던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의 경험을 흉내내는 그런 우리의 뇌 안에 있는 미러 뉴런스, 바로 거울세포라는 얘기죠. Observe other people, 우리가 다른 사람을 observe, 관찰할 때 미러 뉴런스, 바로 거울세포들은 imitate their facial expressions, and physical responses.
흉내를 냅니다. 따라합니다. 그들의 얼굴 표정들과 그리고 육체적인 반응을 in our minds, 우리의 머릿속에서 to create a virtual experience, virtual reality 많이 봤던 단어지요. 가상의 경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들의 행동, 그들의 얼굴 표정을 따라합니다. This lets us go through their experiences. 이것이 바로 let A, B, 이때 B는 동사 원형이 나오죠. A가 B하게 만들다 라는 뜻입니다. 허락하다. 우리가 go through, 경험하게 만듭니다. 그들의 경험을 as if 주어 동사 나와있죠. 그래서 마치 그 경험들이 우리의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 this라는 것은 앞에 위에 나왔던 그런 미러 뉴런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The discovery of mirror neurons, 바로 그 거울 신경세포의 발견은 proved, 지금 이게 동사지요. 대절 이하를 증명했습니다. Empathy is a natural human sense. 바로 공감 능력은 자연적인 인간의 감각입니다. Like sight or hearing. 바로 시각이나 또는 청각처럼. Just as we are constantly looking around without focusing on any specific object. 마치 뭐처럼 이렇게 됐죠. 우리가 constantly, 항상 looking around, 주변을 돌아보는 것처럼 뭐 하지 않고, focus on 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고, 특정한, 어떤 특정한 물건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듯이, 돌아보는 것처럼, we empathize without being conscious of doing so. 우리는 공감 능력을 발휘합니다. 공감 능력을 행사합니다. 뭐하지 않고 be conscious of라는 단어가 바로 뭐뭐를 의식하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우리는 공감 능력을 발휘합니다. When we learn that, 우리가 배웠을 때 우리의 친구들이 our friends are nervous,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before an audition, 오디션 전에. We may imagine,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Their anxiety, 그들의 불안, 염려를 and try to cheer them up. 그리고 뭐 하려고 하나요? Cheer somebody up이 바로 누구에게 힘을 북돋아주다, 격려하다 뜻이지요. 그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When we summon begging on the street,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보통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나 또는 동사 ing 형태가 나오지요. beg, beg는 바로 구걸하다, 돈을 달라고 이야기하다의 뜻입니다. 거리에서 구걸하는 것을 볼 때 instead of simply walking by, 단순히 그냥 지나치는 것 대신에 instead of, 그 다음에 명사 또는 동명사구가 나왔지요. We may consider, 우리는 고려할 것입니다. 생각할 것입니다. What it is like, 그것이 무엇과 같은지에 대해서 to sleep out on a cold winter night, 차가운 겨울 밤에 바깥에서 자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And leave some money, 그리고 돈을 줍니다. 남겨둡니다. For them, 그들을 위해서. We want to do, 우리는 하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Whatever we can,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to help the person,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These little conscious acts of empathy, 이러한 작은 의식 있는 행동들은 empathy가 공감 능력이었죠. 공감하는 의식 있는 행동들이 help make our lives better.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듭니다. make, 그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형용사 형태가 나왔지요?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고, and our world, 우리의 세계를 a better place, 더 좋은 곳으로 만듭니다. for everyone,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으로써 교과서 두 번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